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직업 강의로 있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그 202 수능 대비 썬 365제 엔제죠.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표지인데 이거 약간 반전됐어요. 색깔은 요 색깔은 아닌데 이건 반전시켜 놔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왔네. 넌 문풀의 계획이 다 있구나. 기생충 대사죠. 그죠? 그거 이제 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선생님 소개입니다. 뭐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박선이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온오프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 고맙게도, 수능 점검원 만점자가 나왔어요. 작년하고 그 전, 전전해. 여러분들이 다음 만점자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선생님이 그 현장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현장 강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달에 근황 할 때마다 현장 강의 스케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소개인데, 이거는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뭐 했냐면, 백야, 이거 개념편이죠? 분석 특강 했고요. 스피드 특강. 그리고 이제 코어 특강 진행했습니다. 요거까지는 다 이제 올라와 있고요, 강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이제 후반전이죠. 후반부. 7월부터 해가지고, 문풀의 계획이 있는 썬 365제.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갖다가 내놨었어. 근데 요거 이제 그 왜 이름을 바꿨냐면,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인데, 그냥 새로 만든 문제를 많이 넣다 보니까 그냥 엔제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엔제 형태로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이름을 수정을 했고요. 썬 365제가 됐고요. 그 다음 파이널 썬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 모의고사가 좀 이제 너만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냥 썬 모의고사로 이것도 이름을 그냥 통일성 있게 바꿨습니다. 뭐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름을 바꿨는데 아마 이제 요게 또 여러분들한테 좀 직관적으로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범위는 당연히 지구과학 1 전범입니다. 전범위 강의를 할 거고, 수강 대상은 수험생들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를 학생들이 수강 대상이니까, 수능 치를 학생들은 열심히 좀 들으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구성을 보면 스튜디오 강의로 한 15강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스튜디오 강의로 할지 현장 강의로 할지 지금 아직까지 좀 미정이에요. 그래서 현장 강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뭘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강좌 특징. 근데 엔제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화 문제풀이 강좌인데, 아주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매우 어려운 것만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범위가 좀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점짜리와 3점짜리 좀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보시면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가 뭐냐면 대표 문항이랑 기출 예시. 이거는 이제 기출 예시를 왜 집어넣냐면 기출 문제풀이를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야. 기출을 분석하겠다는 개념이야. 왜냐면 비슷한 유형의 기출을 보고 이 문제가 어떤 요소를 갖다 우리가 갖다 썼는가 이걸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지구과학은 개념이 변하지 않잖아. 근데 그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약간 넣었어요. 대략 한 이거의 한 절반 정도가 기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4개 정도가 기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 문제인데 334개 문항입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자작 문항 위주고요. 간혹 기출 변형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작 문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한 90%가 넘어갈 거예요. 90몇 프로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총 382문항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문제풀이 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각 테마별로 주제별로 대표 문항 소개하면서 자세한 문제풀이를 갖다 수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개 정도의 테마를 잡았거든 지금. 그래서 그 테마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하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제대로 풀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풀의 자세, 문풀을 하는 요령, 문풀을 하는 스킬 이런 것들을 다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사실은 뻔히 정해져 있거든, 문제풀이는. 그래서 왜냐면 문제를 잘 분석을 하는 거야. 이게 독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항의 발문을 잘 이해를 하고 문항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예를 들어 자료가 나왔어? 그럼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혹은 내가 개념을 갖다가 봐야 돼? 그럼 개념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 당연히 못해요. 이게 문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충실하게 하면서 문제풀이 내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딱딱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는 강의를 듣고 반드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개념을 내가 정리를 요거 요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어. 이런 내용에선 요 파트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개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게 완성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 이런 거야. 학생들이 나한테 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건데 뭔가 올인원 이런 걸 원해. 그게 뭐냐면 그 수업 시간 내에 뭐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봐, 얘들아. 개념 강의 강좌라든가 문풀 강의 강좌라든가 한 번 들으면 무조건 수능 다 맞아?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야, 얘들아. 나도 그렇게 강의를 구성할 거야. 구성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를 스스로 점검하는 용도도 있다는 거야. 근데 개념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을 다 맞는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채워나가셔야 돼요.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강좌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하세요. 알겠죠? 스스로 공부해야 돼. 야, 공부 안 하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어떤 명강의를 가져와도 스스로 공부를 할 의지가 없는 학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 거기다 부스터를 달아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맨날 빡큐, 빡큐 이러는데. FAQ. 기출 자작 비중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데, 기출 문제는 그냥 생으로 기출을 넣은 건 24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변형을 했거나, 기출 변형도 많지는 않아. 거의 대부분 다 자작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특수환은 이 강좌로 대체될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수특수환을 안 푸는 건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특수화 문제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특수화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그거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는 설명을 해줘. 특이한 문제가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씌울 수는 없잖니,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반드시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수특 보고 있는 중인데 병행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이건 수특은 내용을 보고 있는 거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되어 있다면 이걸 보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평균 3, 4등급 정도인데 수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됩니다. 이것도 3,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면 개념의 빈 공간들이 좀 있을 거야. 그걸 찾는 용도로 굉장히 좋을 거야. 알겠죠? 그걸 찾는 용도로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사고의 흐름이나 사고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 수능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올 거야.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틀려? 처음 보니까 못 맞춰? 아니거든. 그거를 대비하는 게 이 강좌의 목적이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에 충실해 있고 그걸 갖다가 활용할 자세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본기에다가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살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풀 강좌는 이게 목적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실력을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 드릴게요,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생님 강의 시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수업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